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1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에 들어가는데요. 3차로에서 트럭이 2차로 들어오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. 트럭의 보험사와 블박차 보험사 모두 다 동시 변경이다. 근데 블박차가 좀 먼저 들어간 것이다. 따라서 블박차 30, 트럭 70이라고 합니다.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죠. 자, 여기서 이제 변경에 들어갈 거예요. 점성 구간이죠? 들어가는데 뒤에서 온 트럭이 꽝. 다시 한번 보면요. 블박차 여기서 들어갑니다. 들어갈 때 트럭은 여기 있습니다. 블박이 이제 차선을 막 물죠? 네. 지금 절반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막 그게 아니고요. 이제 차선 막 넘어가는 겁니다. 이제서. 들어가는데 트럭은 아직까지 여기 오고 있죠? 깜빡이 안 켰습니다. 그리고 블박차가 이제 꺾어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. 이제 앞으로 여기서 꺾었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? 그때 트럭이 여기쯤 오고 깜빡이 안 켰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핸들을 앞쪽으로 트럭 가는데 뒤에서 빵 하면서 꽝. 뒷부분으로 때렸습니다. 다시요. 블박차 깜빡이 아까부터 켜고 있었어요.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트럭이 지금 나는 이미 들어가서 반 꺾었다가 다시 꺾어 나가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가 30% 있답니다. 내가 뭘 잘못했어요? 그랬더니 아,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.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왜 2차로 들어왔습니까? 직진 신호일 때. 아니, 좌회전 차로 잘못 들어가면 1차로 꺾어 들어갈 수 있죠. 2차로 차가 안 오니까.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는 깜빡이도 안 켰고요. 실선에 차선 변경했고요. 근데 왜 포토가 70인데 30입니까? 제 입장에서는 2차로로 차바퀴 4개가 다 들어왔을 때 갑자기 트럭이 밀고 들어온 상황인데요. 4개가 다 들어갔는지 3개가 들어갔는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. 트럭이 실선구간에서 넘어왔으니까 실선구간 넘어가면 안 되죠. 지시위반이죠. 네, 사람 다쳤으면 지시위반 사고 될수 있습니다. 계속 상대는 1차로는 좌회전 차로다. 1차로에서 왜 직진 신호에 2차로 들어왔느냐. 그거 자꾸 물고 늘어져요. 아니, 그럼 보험사 직원은 길 잘못 들어갔고 1차로 들어갔어요. 1차로 들어갔으면은 그러면 1차로에서 반드시 좌회전 했다가 저기서 빙글빙글빙글 돌아나 보나요? 점성 구간이잖아요. 점성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할 수 있죠. 지금 여기가 블박차가 여기서 보니까 직진 신호인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좌회전 차로예요. 아이고 잘못 왔구나. 그래서 깜빡이 켜고 이제 2차로에 차가 없어요. 차가 2차로에 없잖아요. 텅 비어 있잖아요. 텅 비어 있어서 들어갑니다. 트럭은 여기 옵니다. 깜빡이 안 켰습니다. 그러고서 계속 뒤를 보나요? 뒤를 보다 이제 앞으로 꺾고 나가는데 트럭이 들어오면은 빵 소리를 듣고 뭔지 몰라서 브레이크 잡아보니까 트럭이 치고 나갔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는 블박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. 이미 내가 깜빡이를 키고 2차로가 비어 있어서 점성구간에다 들어가서 들어갈 때 계속 뒤로 볼수 없잖아요. 이제 앞으로 봐야 되잖아. 보다가 앞으로 꺾는 순간에 트럭이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왔습니다. 이런 건 동시 변경이 아닙니다. 동시 변경이라는 것은 둘다 깜빡이고 동시에 들어오는 거. 둘다 깜빡이 안 켜고 동시에 들어오는 거. 그럴 때가 50대 50이죠. 서로 운이 나빴던 거예요. 한쪽은 깜빡이 켜고 차 없을 때 들어갔고 이미 거의 다 들어왔는데 뒤에서 칼치기 들어왔고 이런 거는 내가 들어갈 때 그저 들어왔을 뿐이죠. 이건 동시 변경이 아니고 뒤차의 칼치기입니다. 따라서 트럭에 100%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